네, 안녕하세요. 보안 프로젝트 조정원입니다. 요번 두 번째 그 특강은요, 저희 그 인프라 진단하고 모의킹 업무를 이제 진로적인 관점에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 인터넷 강의 모의킹이란 무엇인가에서는 이제 인프라 진단하고 모의킹에 대해서 이제 차이점을 소개를 드렸어요. 그때 이제 자세히 소개를 드렸기 때문에 혹시 관심 있는 분들은 나중에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오늘은 그 장에서 좀몇 개를 가지고 좀 다른 측면에서 이제 보려고 합니다. 최근에 저한테 이제 추천 오신 분들, 이게 추천을, 아니 추천 오신 분들, 추천을 하고 있는 그 업체에서 이제 문의를 하면은, 모의킹만 하는 인력들을 뽑지는 않아요. 거의 대부분이요. 그러면 어떤 인력들을 뽑냐면은, 모의킹하고, 그 다음에 인프라 서비스를, 인프라 진단, 을 하는 인력들을 많이 요청을 합니다. 물론 이제 그게 이제 작은 업체여서 그럴 수도 있는 거고 있겠지만은 최근 추세는 좀 이렇게 모의킹 업무만 별도로 하기보다는 모의킹 업무를 하면서 같이 인프라 진단을 하는 그런 추세로 좀 가는 거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서는 뭐 여러 가지 이유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뒤에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실무자 있을 때도 큰 컨설팅 업체에서도 이제 모의킹 업무를 하다가 뭐한 2년 정도 뒤에는 또 다시 이제 인프라 진단 쪽으로 업무 전환을 하면서 이렇게 팀끼리 움직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쪽 그 업체 같은 경우에는 큰 업체예요. 국내에서 제일 큰 업체인데 거기에서는 이게 팀별로 이렇게 움직입니다. 팀별은 여기에 이제 금융권 팀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금융 그 공공기관 팀이 별도로 이렇게 있죠. 그래서 이 안에 이제 모의킹 그 파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서트 침해사고 대응 쪽이 있고, 그 다음에 컨설팅 쪽이 있는 것이죠. 기술적 취약점 진단이나 관리 쪽으로 같이 할수 있는 그런 인력들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쪽 팀은 이제 금융권을 중점적으로 다닌 거고, 이쪽은 이제 공공기관을 이제 많이 다니면서 또이 안에서 인력들이 이렇게 전환이 되더라고요. 뭐 2년마다, 3년마다. 이거는 그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면 그 IT 보안이라는 것이 꼭 이제 모의킹 파트나 기술 파트만을 계속 지속적으로 가져가야 한다는 그런 것은 없거든요. 물론 서로 이제 관리적인 부분들이나 아니면 전체적인 부분들을 다 이렇게 포괄적으로 알아야 하는 그 필요성들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것들도 좋은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야기할 것은 이제 모의킹 쪽하고 이제 인프라 진단 공지에 나갈 때는 보통 이렇게 인프라 진단 그런 식으로 나가지는 않고 기술적 취약점, 기술적 진단 인원을 뽑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기술적 진단 안에는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이제 인프라 취약점 진단이 있는 것이고요. 거기에 이제 모의킹이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죠. 이거를 다 통합을 해서 기술적 진단이라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제 모의킹이라는 것을 이제 팀으로 완전히 이제 팀으로 구성되어 있는 곳에서는 모의킹 인력을 뽑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회사를 지원을 하고 난 뒤에 내가 어떤 업무를 하는가에 대해서도 면제 때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막상 합격을 했는데 가보니까 모의킹 외에도 또 기술적 진단이나 그런 것들을 인프라 진단을 하긴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또 고민이 될 수도 있는 부분들이고요. 하지만은 뭐 최근에 이제 작은 회사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진단을 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공부를 하거나 아니면 알고 접근을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인프라 진단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것을 보면 되냐면은 바로 이 주유정보통신기반시설 기술적 취약점 분석 평가 방법 상세 가이드. 항상 이거 이야기할 때마다 참 길어요. 예, 제목이 길어가지고 힘든데 요게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어디 갔냐? 요거죠. 요건데 가이드가 굉장히 크죠. 551페이지 정도 되는데 여러분들이 요거를 공부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컨설팅 업체에서도 주유정보통신기반시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요 가이드를 참고를 해가지고 점검을 하게 돼요. 물론 이제 서비스나 특히 금융권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이런 주유정보통신기반 시설을 이외에 또 다른 부분들을 보는 경우도 있어요. 가이드가 다르기 때문에요. 그렇지만은 대부분 요거를 기반으로 최근에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많이 상세하니까요. 상세하고 그 다음에 보아야 할 항목들이 많기 때문에 요거를 이제 기반으로 하고 그 다음에 뒤에 보면은 이제 가이드들이 있거든요.
취약점이 어떤 것인지, 그 다음에 판단 기준 같은 경우들, 그 다음에 요거를 어떤 식으로 점검을 하면 되는가에 대해서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추천하는 것은 뭐냐면은 공부를 하실 때 뭐 인도 환경도 공부하고 리눅스 환경도 공부하고 그 다음에 뭐 FTP 설정도 하고 HTTP도 구성하고 뭐 웹 서비스 막 하고 그러는데 그런 것도 공부하는 것은 당연히 중요한데 그거에서 이제 보완적으로 내가 어떤 걸 공부할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해 주는 것이 바로 요 가이드입니다. 그래서 요 가이드를 중심으로 좀 공부를 많이 했으면 좋겠고요. 요 가이드를 보면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그 보안을 한번 설정을 하면서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 요 가이드대로 한다고 해가지고 100% 좋은 것은 아니거든요. 왜냐면 서비스를 하다 보면은 요 가이드대로 보안을 했다가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실무에서도 이런 보안들을 설정을 했을 때 내가 서비스에 문제가 있다면 그거는 이제 NA 처리를 한다거나 아니면 기타 양으로 처리해가지고 처리를 하게 됩니다. 아니면 이제 항목에서 이제 빼는 거죠. 그게 NA 처리를 한 건데, 그래서 요거를 보고 보시면서 같이 공부를 하시면은 아 인프라에서는 이런 것들을 공부를 하고 있구나라고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감을 잡고 이제 공부를 하시는 것이죠. 자, 보면은 그 서버 인프라 진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버 시스템, 그다음에 이제 와스 웹, 이게 웹이죠. 서버 쪽이 또 이제 웹 쪽도 이제 서버에 포함되는 건데, 그다음에 네트워크 쪽 장비, 그 우리가 보안 장비라고 이야기하죠. IPS하고 IDS 방화벽들, 웹 방화벽, 그다음에 웹 솔루션 쪽 웹쉘 차단 솔루션이 있고 막 그렇게 하면은 다 나머지는 다 보안 시스템 쪽이라고 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베이스가 있고 그 다음 개인 PC 진단까지 포함을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데 이런 것들 이제 스크립트를 해요. 아까 보아줬던 그 가이드 있죠. 그 보아줬던 가이드를 이제 보통 리눅스 같은 경우에도 아까 보면은 70개 정도가 넘거든요. 근데 그 항목을 사람 손으로 할 수는 없어요. 물론 이전에 이제 뭐 넘어가서 십몇 년 전에 이제 처음 컨설팅 할 때는 요거를 이제 자동으로 많이 했기보다는 수동으로 많이 했어요. 근데 벌써 자동적인 스크립트를 이용했던 것은 10년이 넘습니다. 자동으로 스크립트를 이용을 하고 그거를 판단을 처음에는 이제 수동으로 한 거죠. 어떤 명령어들을 한 줄 한 줄 집어넣고 그것들이 어떻게 설정이 되어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수동적으로 하겠는데 벌써 십몇 년 전부터는 이 스크립트를 이용을 해서 자동으로 보고서를 생성하는 것까지 만들었어요. 그렇게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제 수동으로 하는 경우도 많이 있죠. 웹 업체에서는요. 그 다음에 이제 그게 안 되니까 그게 이제 점점 좀 많죠. 이게 수천 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신이 이제 그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는 서비스, 자사 서비스가 수천 대 정도 되는 거예요. 수천 대 정도 되면은 보통 이제 통신사나 아니면은 기타 포털 사이트 등등이에요. 그게 뭐 수천 대가 가지고 있는 그 업체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죠. 예, 그런데 그런 업체에서는 진단을 할 때 이런 것들이 굉장히 비효율적이라는 것이죠. 제일 비효율적이니까 그거를 어떻게 하냐면은 지금은 현재는 각각 서버에다가 이렇게 에이전트를 설치를 하게 됩니다. 그 에이전트라는 것은 아까 말했던 그런 스크립트, 이 항목이 자동으로 돌아가는 그런 스크립트들을 여기다가 이제 다 설치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서버 쪽으로 그 결과를 수시로 보낼 수 있는 것처럼 만드는 그런 보안 솔루션이 지금 현재 출시돼가지고 몇 군데에서 이제 출시돼가지고 각각 통신사나 아니면은 기타 그 서비스 지금 뭐 금융권이나 그런데 다 설치가 되고 있어요. 그만큼 이제 컨설턴트 입장에서는 어떤 것이 있냐면 기존에 했던 기술적 취약점 진단이 이제 거의 무의미해질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아마 앞으로 더 그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은 이제 그 취약점 진단을 했던 것들 대해서는 일이 점점 좀 그 영역이 이제 작아지는 것이고요. 일을 하는 그런 시간들은 많이 작아지다 보니까 이제 그리고 이제 모의킹을 했던 그 사람들도 어느 정도는 이런 스크립트 진단 가이드도 있고 스크립트도 이제 어느 정도 정형화되어 있고 하다 보니까 같이 일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분리되어 있을 때는 일정 맞추기도 힘들었고 또 인력들이 따로따로이다 보니까 이제 뭐 이렇게 대응을 할 때 좀 힘들었던 경우들도 있는데
지금은 거의 같이 동시에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의 대부분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공부를 하실 때, 지금 현재 기술적 취약점 진단에 대해서 컨설팅으로 가신다고 하신다면은, 지금 모예킹이라는 영역들도 공부를 하시면서 인프라 진단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공부를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가상머신에다가 뭐 작게나마 각각의 그 다른 운영체들을 설치해가지고 뭐 스크립트를 어떻게든 이렇게 공개되어 있는 거나 아니면 일부 선배님을 통해가지고 가져오셔가지고 공부를 하시고 아니면은 직접 저 가이드를 보면서 저 설정들을 어떻게 스크립트를 뽑아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공부를 하셔도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많이 물어봐요. 기술적 진단으로 공지가 떴는데 대체 이건 어떤 업무를 하는 것이냐라고 이렇게 많이 물어봐서 제가 이렇게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어떤 것들을 뭐 가서 어떤 어려움도 있냐 아니면은 뭐 정말로 모이킹 같은 경우 이프라 진단하고 같이 했냐라는 것들은 각각 회사마다 다르기 때문에 미리 확인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같이 하지는 않았었어요. 이전에 이제 모이킹 컨설턴트를 할 때는 그쪽은 아예 팀이 조금 뭐큰 편이었나? 지금으로서는 뭐큰 편은 아니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한 15명 정도 팀이 구성되어 있어가지고 인프라 진단은 완전히 컨설턴트에서 다 전담을 했고요. 모이킹은 말 그대로 이제 모이킹 뭐 게임 서비스 뭐 공공기관 금융 쪽으로 해가지고 모이킹 업무만 그렇게 진행을 했고 기타 취약점 진단 이게 지금으로 따지면은 거의 이제 버그 헌팅 같은 경우죠. 어떠한 새로운 신규 취약점을 찾아내기 위한 그런 연구들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최근에는 추세가 이렇게 됐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은 될것 같습니다. 혹시 뭐또 궁금하거나 한거 있으면은 답변을 주시면은 제가 거기에 대해서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